예기비는 다른 그 예에서 보다가 핵이 조금 그 가늡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붓을 3분필로 나눕니다, 보통. 요거는 이제 반, 이 붓대기에서 반을 나누어서 이걸 또 3등분 합니다. 그래서 1분, 2분, 3분 이래가지고, 그, 1분필, 2분필, 3분필 이릅니다. 그랬을 때, 예기비는 1분필로 쓴다고 보면 됩니다. 정말에서, 아까 제가 쓴 이 붓의 1분필 그때 핵 굵기가 요 정도 굵은 핵이, 장첸비 같은 경우 한 2분필. 그래서 요걸 반 나누어서 요걸 3등분 했을 때, 그럼 장첸비 같은 경우 한 2분필. 그 다음에 사신비 같은 한 1.5, 예기비는 한 1분필. 그럼 이 붓을 가지고 쓸 때 그 핵의 글자 크기가 대강 정해집니다. 그래서 예기비는 1분필, 핵이 약간 가늘지만 핵의 선은 그 선의 질감은 그 강철 같은 맛을 내야 됩니다. 그래서 예기비가 이제까지 법적으로 추앙받는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핵을 하나 처리할 적에 철선, 이 선을 이 붓끝이 이 종이를 파고드는 그런 맛으로서 글씨를 써줘야 예기비의 맛이 납니다. 그래서 그냥 이래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붓끝이 중봉을 됐을 때 붓끝이 종이를 파고드는 종이를 째는 맛, 종이를 파고드는 맛을 써줘야 이 철선 같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.